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최주입니다. 오늘은 아트 오브 바이올린 교재의 17페이지에 있는 프렐류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프렐류드는 아직 샵 3개의 A메이저로 쓰여져 있고요. 다양한 악상 기호들이 들어가 있어서 음악적으로 더 편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첫 번째 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줄은 2선에서 3번 손가락을 잡고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마디에 두 박자가 다한 박자씩 되어 있고요. 그세 번째 박자는 두 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활쓰기를 적용해서 연주가 가능하겠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선에서 1, 2, 3번을 천천히 잡으시고요. 정확하게 다 잡으시고요. 활 밑반할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오날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잡으시고요. 파샵입니다. 온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선 넘어가는데요. A선에 3번 손가락 매예요. 그래서 3번 손가락 잡으시고 넘어갑니다. 1번 손가락, 두샵. 첫 번째 줄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과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피아노로 연주하라고 써 있어요. 밑에 다이나믹이 피아노라고 쓰여져 있고 시작이 올림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손가락 잡으시고요. 2선으로 옮기셔서 피아노로 연주를 하시는데 활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지금은요. 활쓴 양을 줄여서 작은 소리를 내도록 합니다. 1번 손가락 잡으시고요. A선 3번 손가락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 그 다음 줄은 포르테가 써 있으니까요. 피아노지만 활을 부드럽게 많이 쓰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줄을 연주하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줄은 포르테가 써 있습니다. 대조되는 멜로디예요. 여기서 활 5날 쓰시고요. 합리적이요. 이렇게 합리적인 활쓰기를 하셔서 포르테 연주하시고 그다음 피아노니까요. 활은 조금만 쓰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줄은 한번 똑같은 음이지만 두 마디는 폴테로, 두 마디는 피아노로 이렇게 대조되게 연주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줄의 두 마디는 합리적인 활쓰기를 적용해서 연주가 가능합니다. 밑에 폴테가 써 있으니까요. 더 크게 소리를 내서 연주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마디 밑에는 리타 단도가 써 있는데, 리타 단도는 점점 느려지라는 뜻이니까, 느려지면서 더 풍성하게 연주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줄의 끝에 보면 겹세로 줄로 되어 있고, 그 겹세로 줄 위에 이렇게 눈썹 표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페르마타라 그래서, 거기서는 더 여유 있게 연주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밑에 DC, 다카포가 써있는데요. 다카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연주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줄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줄을 연주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곡의 제목, 프렐류드는 한국말로 전주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곡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렐류드의 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셔서 계속 이어지는 레슨 소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미있고 높은 완성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아트 오브 바이올린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올리스트 최재호였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최재호입니다. 오늘은 아트 오브 바이올린 충격받았어. 좀 느려졌다가 맨 끝에 다카포가 써있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이제